주택과 도로에서 유출된 지정 폐기물 비산재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선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 관계자 등을 수사한 데 이어 다른 의혹들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이란 이유로 아파도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 역군이지만 그들의 의료 서비스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미등록이란 이유로 아파도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역에만 만 명 넘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무려 진료소를 찾은 네팔인 겔레 유박나즈 씨는 4년 전 어업비자를 받고 통조림 공장에서 일할 줄 알고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배멀미 때문에 작업장을 벗어난 것이 미등록 노동자가 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 뒤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 아파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잡점은 뭐 내가 몇 군데 가는데 치료 못한다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은 아예 겁나서 못 가고.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운영해온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에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진료라도 받으려고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왔었는데 크게 도와주지 못하고 뭐 말만 몇 마디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렇게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 7천 명 중. 이 가운데 만 명이 미등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여서 가벼운 감기로 병원을 찾아도 몇만 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이틀 전 구미의 한 주택가 도로에 쏟아진 지정 폐기물 비산재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지정 폐기물 처리 운반 차량에서 쏟아진 비산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건물. 주민들이 살수차를 동원해 건물 외벽과 복도 곳곳을 청소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주민들은 호흡기로 들이마신 비산재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것이 허옇게 연기가 나가지고 이 목도 좀 칼칼하고 눈도 좀 따가고 그렇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땅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들은 한해 농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잖아요. 그래 요건데 뭐요 도대체 걱정이죠. 납선재 있는 거 뭐 섞이죠. 경찰 조사 결과 유출된 지정 폐기물의 양은 30kg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면적으로 환산하면 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구미시는 사고 책임이 있는 폐기물 운반 전문업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보상 문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집 운반업 사고 업체인 수집 운반업체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운반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수거한 토양에서 오염이 확인되면 사고를 낸 운반업체에 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발생 닷새째. 경찰은 체육관 붕괴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리조트에서 체육관 수리를 의뢰했는지 업체를 조사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체육관 안에는 한번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체육관 시공사와 현장 소장 등을 불러 시공의 적법성 여부와 부실 자재 사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행사 장소 선정과 이벤트 업체 간 계약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사고 나흘 전에 경주시의 제설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그 리조트 측에 제설 요청을 통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뭐 예,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리조트 사무실과 시행사, 이벤트 업체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 업무상 과실과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체육관 붕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다음 주 추가로 3차 현장 감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울산을 포함한 경주 지역 건축물 설계 때 적설 하중을 1제곱미터당 50kg에서 최소 300kg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피난층에는 반드시 사용 인원에 비례하게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을 개선하고 대형 건축물만 하던 안전점검을 소형 건축물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1차 상봉이 내일로 마무리되면 모레부터는 2차 상봉이 시작됩니다. 안동에는 64년 만에 생사가 확인된 북한의 맏형을 만나는 가족이 기쁨과 설렘 속에서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동시 태화동 76살 이태동 할아버지는 6.25 때 헤어진 맏형을 만난다는 설렘에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인민군으로 끌려가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맏형이 남측에 가족 상봉을 신청해 64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크로 뭐 글치는 안 같아요. 여기 같으면 좀 더 잘 사셔서 뭐 살이 좀 더 잘 썼겠는데. 이태동 할아버지는 맏형이 공부하던 한문책을 아직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측에 맏형에게 줄 선물도 장만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정성껏 포장하고 과자며 양말, 치약 같은 생필품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왕년 모하디라도 살아있다 극하기를 반갑지 뭐 장례를 갔는지 안 갔는지 혼자 이제까지 살고 있는지 그게 최고 궁금해요. 이산가족 2차 상봉에는 북측 88명, 우리 측 가족 372명이 참가합니다. 상봉단은 일요일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 월요일 개별 상봉과 오찬 가족단이 상봉을 하고 마지막 날인 화요일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사흘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PC방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자 다른 채무자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밤 경북 칠곡군 북사무배에서 발생한 PC방 업주 살해 사건의 용의자 34살 배모 씨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 배 씨는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A경사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살해된 PC방 업주인 이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용의자 배 씨에게 이 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배 씨는 채무 3천만 원을 탕감받고 여기에 2천에서 3천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는 게 배 씨의 주장입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배 씨가 지목한 A경사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피의자 경사한테 채무가 있다는 거죠. 빚이 있다. 네, 빚이 있다. 그래서 빚 독촉을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 살해된 PC방 업주 이 씨는 A경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사망보험금 2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급자를 A경사로 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채권 채무 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경사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일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인터넷 유포와 중교교 학습지도 해설서 독도 명기 등 도를 넘어선 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일본 내 양심 세력이 적극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공정한 경선을 위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경선으로 6월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관행을 없애자는 게 경선 도입의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지만은 현재 당헌 당규대로 하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보자 선관위를 구성할 때 각 후보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지역 선관위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 인수를 몇 명을 할 것이냐, 선거운동 방법을 모여서 할 거냐, 순회하면서 할 거냐, 투표소를 모여서 할 거냐, 각 지구당 당협별로 할 거냐, 이런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 선관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선거인단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선의 장을 마련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구청장, 시장,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구 구청장 선거에는 중구 한기열, 동구 오용환, 서구 류한국, 수성구 김영렬 예비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고 경북은 시장 선거에 1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대구시의원 선거는 8명이, 경북도의원 선거는 3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경상북도의회가 통과시킨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를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한 포항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다시 심의할 예정인데 도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압산터널 공사 피해 관련 소송에서 일부 주민에게 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이 직접적인 피해만 받아들이고 간접 피해 주민 77명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쉽게 승복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가 4차 순환선 연장 구간에서 추가 공사를 하려는 것은 또 다른 생태축인 금호강의 생태를 망치는 것이라며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해 보험국의 유치 대가로 1,38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은행에 과태료 5천만 원과 함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은행의 수뢰액은 적발된 5개 은행 가운데 시티은행 다음으로 많은 금액으로 금감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오늘 국채보상운동 107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구에서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에 씌운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자며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도시농촌 구분 없이 번져 항일 범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국채보상운동 107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 경일대학교 피해자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범죄 피해자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법 등 각종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경찰법학회는 지난 2002년에 창립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로 학자들은 물론 경찰 실무를 담당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을 돌며 가스배관을 타고 빈집만을 털어온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6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7인승 소형 버스에 살면서 달서구와 서구 일대에서 빈 원룸만을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26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경북 지역에서 폭설 피해를 당한 60살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